안녕하세요. IT2 여러분.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의 박성웅, 정경호, 이설, 이엘, 송강입니다. 어려웠던 점이 없으려고 좀 전부터 좀 기타 연습도 많이 하고 일부러 노래 연습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촬영할 때는 정말 즐기면서 하려고 그 전에 조금 준비를 좀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. 자유로운 영혼을 표현하려고 이제 처음으로 장발을 한번 해봤고요. 아니,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것 같아요. 저는 남자들의 뒷모습 보고 대쉬하니까. 저도 제일 불편합니다. 아, 라이프 온 마스는 뭐 정경호 배우를 처음 만나기도 했지만 지금의 이제 우리의 사이를 만들어준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절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넘을 수 있을까? 약간 상징처럼 된 작품이에요. 라이프 온 마스. 그래서 그때는 동태 커플로 이렇게 불렸는데, 그치? 이번에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는 약간 화려하면서 몰입 커플 해서 몰입도가 정말 뛰어난 그런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. 아까 그 제작부 발표하시죠. 이런 얘기를 안 물어봤어요. 왜 물어보고 싶다는 이거는. 이런 얘기를 안 물어봤어. 또 하면 되지 뭐.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근데 처음에 같이 촬영을 했었던 게 너무 귀여운 악마여가지고 그 찔러찔러찔러 아주 이러고 있는 모습이어가지고 네. 굉장히 귀여웠어요. 저의 첫 악마는 귀여운 아저씨였습니다. 빼도 되지 않을까? 귀여운 뭐 이 정도 귀여운 선배님. 귀여운 선배님이었습니다. 현장에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왜 귀여운 아버지 아빠. 저는 없습니다. 패스. 계약 안 해. 그래도 되나요? 그럼. 야, 악마는 계약해서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. 그럼 저도 하지 않겠습니다. 아, 뭐야. 나 안 해. 혼자 젊어. 저는 안 한다고 하지 마. 연기 선택하겠습니다. 그냥 꾸준히 계속 나이 불문하고 연기를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. 지금 아직 연기가 너무 별로여서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발전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저 연기하겠습니다. 제가 신인인데 연기를 잘하면 좋지 않을까 선배님들에게. 신인이면 인마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갈 생각을 해야지 바로 여기 있다가 그냥 확 잘한다고? 아, 그러면 바라는 게 없습니다. 저는 그렇지. 악마에게 네.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예요. 넌 차근차근 올라가서 괜찮고. 네. 그치? 저희 드라마가 아이치 타이완에서 방영됩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